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줄면서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500명까지 기록하던 검사 인원은 현재는 10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최대 500명 정도 받았었는데 현재 지금 평균 50명 정도 받고 있고요. 주로 그 대상자가 등교 학생, 유증상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해제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 감염 사례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째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모두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구에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조심스레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휴가철이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잦아지면 제2의 클럽발 코로나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여행지 또는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주시고 가능한 한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휴가 시에도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휴게소, 식당, 카페 등에서는 최소 시간만 머무르고 2m 이상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민간 병원과 보건소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긴급 지원팀이 지원하고 기존 병원은 진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뉴스 김인재입니다.